어르신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유, 원래 고향이. 아, 원래 고향이요. 여기는 아주 저기 터덱이야. 아. 우리가 여기 들은 지가 400년이 넘어요. 아이고. 우리 저기 중심에. 그러면 제부도가 성이 지청순이세요? 네, 제가 지청순이에요. 아. 그럼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아. 올해는 저 탄저병이 와가지고. 예, 많이 전에 많이 갔지. 고추를 많이 망치셨더라고요. 예. 나도 한, 작년에 반 했나? 아, 아이고. 작년에 반도 못 했나봐. 올해 한, 자리에 한 30말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여기 오다 보니까 고추가 다 죽었더라고요. 예, 뽑았고, 지금 어디 뽑아요. 그냥 탄저병 오니까는 뽑아요. 아. 근데 저기는 어르신은 저 고추가 좀 되셨네요, 그래도. 저는 터널꽃이에요. 터널꽃은 뭐예요? 비닐을 속에서 심었다가 나중에 걷어내는 거. 아, 덜 맞았구나. 아니지, 먼저 딴 거지, 그 사람들도. 아. 두 번을 빨리 따니까는. 아, 그래도 이제 제부도 와서 토백이 어르신들 두 분 만나서 참. 들어오신 분이 아니야, 여 태어나신 분들이라. 참 뭐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랬죠 뭐. 고기는 안 잡으시고 계속 농사만 지신 거예요? 아니, 횟집 했었거든요 내가. 아이고, 횟집도. 이거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아, 이거요? 예.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던데. 네. 수원서 살다가 고향이라고 내려왔지. 아유, 여기 횟집 하셨으면 정말. 아유, 참. 나는 웬만한 사람들 통나무에 집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어, 여기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많이 봤어요. 예. 통나무에 집하면 뭐 모르는 사람 없을거예요. 아. 근데 이런데 계신 분들이 한번 나오기가 힘드시잖아요. 아니, 나가는 건 잘 나가요. 근데 지금들은 나이 먹어서 잘해서 안 나가서 그렇지. 예. 나가는 건 잘 덜 나가요. 아유, 진짜 평생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금 다니셔야죠. 돌아가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아이, 그러면. 아유. 옛날에가 살기 좋았죠. 옛날에는 재미가 좋으셨다. 아, 말 좀 되게 좋았죠. 왜 재미가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구네 습관 몇 개까지 다 알고. 아,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 이웃간에 정이 있으니까. 아유. 재미가 있었나 보다. 그 뭐 있으면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들 그래,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못 느껴요. 아, 저 밖에는 논이나 밭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바다에. 아, 바다에서. 예, 지금 오는 여기가 더 많이 잘 하셨겠어요. 아, 그럼요. 아, 잘 먹고 쓰고 잘 쓰고 잘 되겠죠. 아, 여기 조그만 동네에서 옛날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옛날 애들은 이게 섬이라고, 예.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가서 저, 들어온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요. 아, 우리는 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하다고. 아. 그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맞아요. 바짝 안 치고, 끝쪽만 다녔습니다. 예. 아이고, 어르신, 고생했어요. 아이고, 고생은요, 우리 미안해, 진짜. 아유, 아니요.